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유료기전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에서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 이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렌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서 하는 권리를 가지고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주인집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주인의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채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 현실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념과 중요한 상식이 없다면 나의 보증금을 제대로 제때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 대금에 대한 배당으로 받아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기본 딱 잡고 가자고요. 정말 중요한 기본이자 뿌리이자 이제 골격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대항력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증금? 나 못 받았으니까 못 나가. 집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건 맞지만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보증금을 주던가. 그 누가 오더라도 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나는 점유하고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에요. 자, 대항력은 어떻게 해서 임차인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첫 번째, 주택의 인도. 뭐예요?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고.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살면서. 두 번째, 주민등록 이전. 뭐예요? 주민등록 이전. 전입신고, 전입신고. 이 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유지될 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만약에 해당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대요. 이때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의 문제를. 대항력이 있는 건 맞아요. 주택을 인도받아서 내가 주민등록 이전 전입신고하고 있으면은 대항력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의 대항력이 낙찰자에 대해서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보증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낙찰자한테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야. 이러면 내가 새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도 못 받고. 자,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보고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서 쫙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부터 얼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근저당권과 저당권. 또, 가압류 또는 압류. 세 번째, 뭐 담보가 등기. 그리고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예외적으로, 전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였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권리 중에서 가장 이 등기부상에 1등으로 앞서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부동산에 정말 신기하게도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이렇게 딱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1등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 이 날짜가 이 근저당권, 말소 기준권리인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있으면 나는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소 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내가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과 똑같이 그냥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이 되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께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세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임차인, 일단 중개인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시키거나,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일지라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이제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후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적정 그 보증 금액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인터넷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후순위 임차인이지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1등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관계에서 내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시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 그냥 중개업소 믿고 하면 되겠는데, 중개업소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확인 서명서 주면서,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들어오는 거 보증 그 이제 종이도 하나 주죠. 보증서. 그럼 굳이 뭐 임차인한테 중요한 걸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런 상식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자고요. 어쨌든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는 뭐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은요, 물론 이제 전입 날짜에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되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되거나 하지만, 대항력의 요건으로는 점유와 전입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갑자기 전출한다? 점유를 안 한다? 대항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과 점유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경매 넘어가고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지금 그냥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정말 내가 배당 다 받을 때까지 내가 전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이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이거 빨리 입주를 하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입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 배당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모시더라고. 법원에서요, 배당 요구를 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 날짜까지만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때부터 전출을 하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권장해드려요. 웬만하면 낙찰자가,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하는 그 순간까지 웬만하면 전출을 기다렸다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전출을 했는데, 갑자기 경매가 진행되던 중간에 이 부동산의 채무자, 즉 소유자가,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렸어.
그러면 경매는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쵸? 그랬을 때는 경매가 취하되어 버립니다. 취하. 취하. 없어진다. 경매 무효로 해버린다고.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전입이 빠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었는데 대항력 자체가 일단은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입을 한다 이제 와서. 기존에 있던 권리들보다는 다이자가 당연히 늦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뭐 후순위 임차인이잖아. 선순위 임차인이었는데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소액 임차인 채무상 변제제도에 의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나의 보증금이 컸다. 그럼 나 보증금 배당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찰 대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배당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취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을 빼지 않고 참았다가 나중에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을 때 이때 전출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전출을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아니다. 왜?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를 봤어요. 이 임차인이. 투자자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일등으로 배당을 받겠구나. 그럼 내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반적인 경매 물건처럼 내가 낙찰을 받자 라고 계산을 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임차인이 전출을 했네. 전출을 한 거예요. 아니 경매가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 뭐야? 그럼 대항력의 요건이 전입이야 전입인데 지금 전출을 해버렸으면 대항력이 상실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경매 사건에서 지금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 굉장히 껄끄러움이 생길 수 있겠네? 아, 이 물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 불편할 수 있겠어.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대항력, 그럼 명도에 있어서 정말 힘들어질 텐데. 아, 이거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네.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후순위 임차인이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소액 임차인 채무상 변제 제도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 한 2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했는데 전출을 했네? 아, 그리고 명도에서도 내가 이사비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사비 요구할 거 아니야. 자기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뭐 보증금 배당받으면 나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니까 이사비 안 주고도 아, 이사할 수 있었는데 그럼 낙찰가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오류를 저질릴 경우가 있어요. 오류예요. 오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왜 오류냐면은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전출을 했다면은 이 임차인은 배당을 계획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낙찰자 보증금 인수 안 한다고요. 전에 배당 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꼭 알아야 될 상식이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경매해야죠. 그래야 어디 가서 나 경매 좀 하고 권리 분석 좀 할 줄 안다고 방귀 좀 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강의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매의 신 저자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 협정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옆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두 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세 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두 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두 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 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두 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를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고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우로투베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